UH-1A7기는 반세기 넘게 육군의 주요 기동 전력으로 지휘 통제부터 병력과 화물 수송, 전투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국토방위는 물론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해온 UH-1A7 헬기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UH-1A7 헬기는 52년 동안 지구와 달을 193번 왕복한 거리만큼 하늘을 누볐습니다. 국내에서는 1968년 10월 1일에 창설된 제21 항공기동중대가 1968년 12월 12일 여의도 비행장에서 미군의 UH-1D 모델 6대를 인수하여 인수 7일 뒤인 동년 12월 19일 참모총장님 VIP 공수 임무를 시작으로 UH-1의 본격적인 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육군은 이때부터 고정된 날개가 아닌 회전하는 날개로 양력을 얻어서 나는 항공기인 회전익기 시대를 열었습니다. 1971년부터는 엔진 성능을 강화하고 유속 측정 장치인 피토관의 위치와 배기구 방향 등을 바꾼 UH-1H를 도입했습니다. 육군은 1978년 지금의 항공작전사령부의 모체인 육군 1항공여단을 창설하며 UH-1H가 속한 공중기동부대를 편성해 지휘체계를 일원화했습니다. 그해 1항공여단 예하 61항공단에 UH-1H만을 운용하는 202-203 항공대대를 창설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4개의 기동항공대를 201, 204, 205, 206 항공대대로 개편해 지역별로 배치했습니다. 1998년 21항공단 예하 207 항공대대 창설을 끝으로 육군은 7개 대대에서 UH-1H 129대를 전력화해 운용해 왔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 대군 신뢰 증진의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UH-1H는 1968년부터 1996년까지 울진 삼척지구 작전을 비롯해 화천, 대구, 수원, 강릉 지역 작전에서도 전투 병력과 물자 공수, 지휘 통제 등에 활용됐습니다. 1988년 7월 태풍 셀마로 충청과 강원 영서 지방에 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UH-1H 60대, 500MD 헬기 9대가 출동해 강풍과 폭우 속에서 3천여 명을 구조해 찬사를 받았습니다. 2003년 9월 태풍 매미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의료 지원과 구호 물자 공수 등으로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1986년 충남 전북 지역 산불, 1996년 강원 고성 지역 산불 당시에도 전국 각지에서 밤낮 없이 산불 진화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성화봉송 헬기 어모를 비롯해 항공 의무 후송, 대테러 대비 긴급 출동 작전 대기 임무를 수행했으며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도 24시간 대기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국토 방위는 물론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다한 UH-1H는 지난 27일 퇴역식을 끝으로 영공 수호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국방뉴스 김동희입니다.